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훈훈한 슈트핏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20일 뉴에라 프로젝트의 공식 SNS에는 지금 미스터트롯 공식 팬카페에서 딱 30시간 동안 랜선 팬미팅 질문 모집 중 컴컴컴컴 블루탁 영탁 미스터트롯 브이라이브 랜선 팬미팅 뉴에라 프로젝트라는 글과 함께 총 두 장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공개가 된 사진에는 영탁씨가 블루 컬러의 슈트를 입은 채 카메라를 바라보며 엄지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아, 정말 슈트핏이 장난이 아닙니다. 슈트 광고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를 접한 팬분들은 톱을 탁 머시탁 블루, 아 정말 너무 잘 어울려요. 영탁님 슈트핏 정말 잘 봤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트롯픽에서 6주 연속으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와우. 최근 트롯픽에서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가 된 결과 영탁씨가 24만 1000 이상의 포인트를 획득하며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집계가 된 결과에서부터 6주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영탁씨 인기 정말 대단합니다. 축하드리고요. 투표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들어가셔서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임영웅씨와 함께 예능에 출연합니다. 먼저 영탁씨가 임영웅씨와 함께 출연한 끼리끼리가 오는 26일에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이 점 참고해주시고요. 앞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장성규씨가 인증샷을 게재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출연 소식에 지난 20일 MBC 끼리끼리 측에서는 오는 26일 방송에 임영웅, 영탁이 출연을 할 예정이다 라며 과연 두 사람은 흔끼리와 늘끼리 중 어느 끼리들과 어울릴지 이들의 케미를 본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에 두 사람이 출연해 박명수씨, 장성규씨, 이수혁씨 등등의 끼리들의 운명을 정할 주요한 활약을 펼치며 끼리들을 위한 네버엔딩 트로트 메들리와 두 사람의 최신 근황 토크까지 예능 섭외 1순위다운 예능감을 뽐낼 예정입니다. 두 사람과 끼리들의 예능 케미가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영탁씨 하면 또 이 입담 예능감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영탁씨가 임영웅씨와 함께 출연한 MBC 끼리끼리는 오는 26일 오후 5시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BC 채널이라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자, 또한 지난 20일 밤 11시에 방송된 JTBC 77억의 사랑 방송 끝 무렵에 영탁씨와 임영웅씨가 게스트로 출연한 예고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도 앞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77억의 사랑 출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죠. 공개가 된 예고편에서 두 사람은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연 전보다 최근 100배 정도의 스케줄이 늘어났다라고 밝히며 영탁씨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했던 과거를 고백하면서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21일 77억의 사랑 측에서는 이미 다른 방송에서 많이 보여줬던 개인적인 에피소드나 미스터트롯에 관련된 이야기 이외에 청년이 되면서 겪어왔던 시간과 미스터트롯으로 알려지기 전까지의 시간들을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며 타 방송에서 보지 못한 이야기일 것이라며 남다른 관전 포인트를 전했습니다. 영탁씨가 정말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말들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 영탁씨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노래처럼 미스터트롯 이전에도 여기저기에 많이 나오신 분이더라. MC인 신동엽과도 만났던 이야기가 있다.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하지만 아쉽게도 77억의 사랑은 지난 2월에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두 사람이 출연하는 편으로 종영이 됩니다. 이에 77억의 사랑 측에서는 짧은 기간이라 아쉽긴 하지만 그동안 많은 주제를 다룰 수 있어서 좋았다. 많은 분들이 궁금
궁금해하는 코로나19라든지 진짜로 공부를 많이 했던 신천지, N번방 등을 다루면서 시청자들이 좋은 반응을 주셨던 것 같다며 다른 나라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는 피드백 때문에 좋은 주제를 다룰 수 있었다라고 밝혔고, 시즌제 혹은 프로그램이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논의는 되고 있지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77억의 사랑 마지막 회에 영탁씨와 임영웅씨가 출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탁씨와 임영웅씨가 게스트로 출연한 JTBC 77억의 사랑은 오는 27일 월요일 밤 11시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하이라이트 네 번째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엄청난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아이스크림 슈퍼콘의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와우! 와우! 앞서 슈퍼콘은 국내 축구 팬분들에게도 많은 화제를 모았던 손흥민 씨의 출연으로 주목을 이끌었던 아이스크림 브랜드이며, 당시 손흥민 씨가 일명 슈퍼손 댄스를 추며 재기발랄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광고 아시나요? 슈퍼손, 슈퍼콘, 슈퍼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 정말 월드컵 기간에는 정말 계속 이 광고가 나올 정도로 슈퍼콘 인기가 정말 대단했는데요. 지난 21일 한 매체 측에서 취재 결과 영탁씨가 모처에서 아이스크림 브랜드 슈퍼콘 CF 촬영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와우, 정말 엄청납니다. 이에 뉴에라 프로젝트 관계자 측은 슈퍼콘 측과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싶다라며, 다만 아직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영탁씨가 슈퍼콘 광고를 하면 와, 정말 어떤 그림이 나올지 와, 벌써부터 엄청나게 기대되는데요. 현재 손흥민씨의 뒤를 이어 발탁된 것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영탁씨가 출연하게 될 슈퍼콘 광고가 어떤 모습일지 대중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5월에는 영탁씨의 이름을 딴 막걸리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영탁 막걸리죠. 앞으로 영탁씨가 펼칠 활약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화제가 되었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